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북 지역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과 각종 문화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넘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열린 안동 봉정사.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며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뜻이 사바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불자들은 청정감로수로 아기 부처의 몸을 씻기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말끔히 정화했습니다. 미세먼지도 많고 공기도 더러우니까 아기 꽃들이 씻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올 한해 이제 건강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부처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각 사찰에는 수많은 연등이 걸리고 차별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자 부처임을 알면 지혜와 자비의 길이 열린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부처님만 오신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마 탄생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인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사찰에서는 법요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었습니다. 봉정사에서는 차 마시기와 연등 만들기, 국악 연주 등 천등 우화 봉정 예가 공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펼쳐졌습니다. 특히 사학사에서는 진귀한 소나무 사진 전시회가 열려 불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내일까지 전시되는 작품들은 경주 흥덕 왕릉 일출 소나무와 남산 소나무, 그리고 흰색 깽깽이 풀꽃, 노랑 할미꽃 등 최초로 공개된 생태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